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효과입니다. 마침내 방탄단 슈가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는 속보가 전해져서 전세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8월 7일 방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긴급 발표를 하였는데요. 빅히트 뮤직은 이날 긴급 발표문에서 방탄단 슈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방탄단 슈가는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하였고 정확한 입대 날짜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슈가의 입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방탄단 슈가는 지난해 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탄단 슈가가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20년에 받은 어깨관절 수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육군훈련소나 지역방위사단 신병교육대 입소해서 3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뒤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따라 방탄단 슈가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입대할 경우 오는 2025년 5월에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방탄단 진과 제협에 이어서 슈가가 세 번째로 군에 입대를 함에 따라 RM, 지민, D, 정국만이 입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하했습니다.